국내 조직 건강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상습적인 야근과 상명하복식 업무 지시, 그리고 비합리적인 평가 시스템 등으로 기업 조직이 병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의 77%는 조직 건강이 글로벌 하위권이고, 중견 기업의 91%는 약체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직장인 김동환 씨는 일주일에 3일 정도 야근을 합니다. 밀린 업무는 일과 이후에 처리하고 있지만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밀린 업무를 다 처리하려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일이 많아서 다음날 좀 많이 피곤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장인의 업무 생산성은 45%. 일반 직장인의 업무 생산성인 57%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봤자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이른바 야근의 역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는 작년 6월부터 9월 국내 기업 100곳, 임직원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직 건강도와 기업 문화를 진단한 결과 국내 기업의 77%가 조직 건강에서 글로벌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습적 야근과 비효율적 회의 등 후진적 기업 문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사 대상 100개사 중 조직 건강도를 조사한 결과 글로벌 기업보다 약체인 기업은 7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견기업은 91.3%가 하위 수준으로 평가돼 조직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면 상위 수준으로 진단받은 기업은 23곳에 그쳤습니다. 조직 건강을 바라보는 경영진과 직원 간 시각차도 뚜렷했습니다. 경영진은 자사의 조직 건강을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한 반면 직원들은 최하위 수준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리더십, 문화 분위기, 방향성에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 진단 결과 우리 기업 문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비과학적 업무 프로세스하고 비합리적인 평가 시스템, 그리고 리더십 역량 부족 등세개 부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전근대적인 기업 문화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을 마련해서 여성 인재에 대한 핸디캡과 편견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평가 승진에 불리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여성 야근 일수는 2일로 남성 2.3일보다 적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수준으로 지적됐습니다. 다만 구태로 지적받던 회식 문화는 업무와 개인 생활에 지장을 주는지 묻자 7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